김보령 씨의 보령 마이스 투어, 열정적인 축제의 도시 보령으로 가보겠습니다. 보령은 머드 축제를 비롯해서 사계절의 다양한 축제를 가진 도시다. 지구촌 최대의 여름 축제인 보령 머드 축제. 천연 갯벌에서 자란 신선한 어패류 보령 조개를 만나볼 수 있었던 조개구이 축제. 한국판 모세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겨울에는 사랑, 불, 빛, 그리고 바다를 담은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까지 즐길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열정의 도시 보령에 다시 방문하게 되었다. 머드 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개최된 만세 보령 마을 대상 행사에 참가해 보령의 마을이 지난 1년 어떤 성과를 얻었을지 보는 시간을 가졌다. 보령의 마을은 성장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보령에도 이렇게 좋은 컨벤션 센터가 있었구나. 회의실에선 마을별로 토론회도 진행하고 1층의 로비를 활용해 마을 문화 체험도 하고 성과 발표회와 흥겨운 공연까지 할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장소였다. 컨벤션관 행사를 마치고 보령의 늦가을 정취를 느껴보기 위해 여행을 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 여행 코스는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 촬영지로 유명한 충청 수영성이다. 조선시대 우리 선조의 열정을 느끼며 영보정에서 바라본 오천항과 천수만 입구와 어우러지는 수려한 경관을 감상했다. 늦은 점심 식사는 충청 수영성 바로 옆에 있는 맛집에서 회덮밥을 먹었다. 보령의 구미 간제미 무침까지 먹고 다시 새로운 목적지로 향했다. 대천항 수산시장에 있는 싱싱한 제철 해산물도 구경했다. 이곳은 보령 앞바다 청정지역에서 갓 잡아올린 다양한 제철 해산물을 접할 수 있는 해산물의 천국이자 상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열정의 도시 보령을 만끽하며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의 숙소 호텔 머드린으로 향했다. 머드 테마파크 컨벤션관 바로 앞에 위치한 숙소여서 이동하기에 좋았다. 방을 배정받고 객실에 올라가니 오션뷰가 펼쳐져 기분이 너무나 좋았다. 뷰맛집 보령 앞바다와 서해낙조를 바라보며 도시의 열정이 가득했던 이번 여행이 마무리되었다. 최신 컨벤션 시설에서 행사를 통해 보령 시민의 열정을 느꼈던 이번 보령 마이스 투어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다.